가만히 있어 보자. 아까 이거 1편 영상 찍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도중에. 그래가지고 2편으로 나눠 찍겠습니다. 자, 요거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양해 바랍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자, 여기 빨간색 부분도 빡빡 닦으니까 여기 다 지워졌습니다. 자, 요거 혓바닥 부분도 민대니까는 뭐랄까. 여기 보시면은 혓바닥도 깨끗해졌습니다. 제가 신발끈 다 드러내고 여기 다 닦고 싶지만은 뭐 이거 시간 관계상 76년산 여기 선명합니다. 거의 독일군 초기 모델로서 그 요게 세탁하기 전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뭔 말인지 알죠? 그리 어렵지 않아요. 뭐 여기도 빡빡 닦으면 지워질 것 같은데 이것도 시간 관계상 뭐 여기 빨간색 부분도 뭐 유성인지 수성인지는 알수 없지만은 그 스펀지 매직 스펀지로 민대니까는 여기 지워지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 마냥 제가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신어 보겠습니다. 안에 내부는 젖지 않았어요. 자, 독일군 운동화, 인기 많은 독일군 운동화를 제가 신었습니다. 그래서 보일지 모르겠네요. 자, 독일군 운동화, 요거는 뭐 명품, 뭐 디올이나 뭐 마르지엘라나 뭐 많이 복각을 할 정도로 뭐랄까, 리프로 뭐니 많이 뭐 양산을 합니다. 하지만 요거는 디 오리지널. 76년산, 그리고 요거는 88년산. 자, 어떻게 요 운동화 세탁 많이 유용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진짜야만 돼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뽀마리자이죠. 그럼 부디.